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.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가 꼭 3년이 되었습니다. 2004년 완공과 함께 18개 사로 출범한 개성공단은 폐쇄하기 직전 입주기업이 123개 사까지 늘어나며 남북교류협력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.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간의 협조를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물론 남북협력 가속화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차분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.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커다란 경제적인 기회였습니다.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. 북한보다도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.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우리의 경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국내에서 국론 통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.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 일에 또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. 개성공단의 재개는 이런 일에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.